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전유영입니다. 오늘은 귀인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니, 네가 무슨 보살이야? 변호사인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만 실행을 하시면 누구나 무조건 귀인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요. 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저는 한 17년 전쯤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왔어요. 저는 제 가족들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변호사가 된 사람이기도 해요. 그것도 이 미국에서요. 당연히 제 모국어는 한국어입니다. 그럼 17년 전에 영어를 잘했나? 어릴 때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버스를 탔는데 내릴 때 돈 내. When you get off. 이 쉬운 말도 못 알아들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 운전기사 아줌마가 나한테 답답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아 나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그럼 금수저? 부모님이 의사? 교수? 아니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쨌든 17년 후에 저는 현재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도 힘들다는 뉴저지, 뉴욕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미국에서 전문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만 된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귀인들이 저를 잘 도와주신 거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귀인을 만나는 방법 그 첫 번째. 내가 먼저 귀인이 되어라. 응? 아니, 귀인 만나는 방법 알려준다며. 네, 여러분.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시고 또 사회에서 높은 사람 되세요. 그러면 귀인이 막 알아서 찾아와요. 라는 이런 바보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 끝나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절대 아니겠죠. 원래 모든 관계는 서로 주고 받아야 상호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겠죠? 아, 가족 관계는 여기서 예외입니다. 또 네트워킹 한다고 나보다 높은 사람 주구장창 찾아다녀봐야 그분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한쪽만 주는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또 네트워킹 한다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 계속 어울려가지고 밥 먹고 막 술 마시고 해봐야 또 아무 소용 없죠? 서로 결국은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이걸 줄 수 있고 저 사람은 나한테 저걸 줄 수 있겠네 이런 상호작용이 다시 이루어져야지만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귀인이 되는 건데 김자홍이 되면 되나? 뭐 약간 그렇기도 한데 귀인이 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내 인생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귀인이 될 수도 또 귀인을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누굴 도와주려면 한 가지 자질이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대단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의 자질이나 능력은 타고나기 마련이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앞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눈을 딱 내리깔고 절대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막 빨리 걸어가서 그 사람 앞을 지나쳐요. 그 정도로 제가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건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고 또 차분하고 그래서 계획도 잘 쪼개서 잘 수립을 하고 이런 점은 한 가지를 제가 타고난 거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일을 잘해서 승진을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만약에 제 상사가 나보다 정리정돈이 되게 안 되고 체계적으로 일을 잘 이렇게 수립을 못 하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그분을 도와요. 그러면 제가 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제가 먼저 귀인이 되었더니 그 상사분이 너무 고마워하게 되고 그래서 저를 이끌게 되고 그리고
저한테 원래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기회들도 막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귀인이 됨으로써 제 귀인을 스스로 불러들인 거죠. 귀인을 만나는 방법 그 두 번째, 나와 다른 사람을 많이 주변에 두어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좋아, 내가 누굴 도와주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건요, 나와 다른 성향에 있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우리는 주로 그래서 우리는 빨강이야,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서 빨강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되게 많이 둬요. 그리고 초록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해 다니죠. 내가 만약 정리정돈을 잘해서 정리정돈 잘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그런 사람을 제 옆에 두면 저는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막 설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만 자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도움이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요, 절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거든. 그 사람이나 나나 오히려 정리정돈 전혀 안 되고 체계적으로 일을 잘 못해도 임기응변이 잘 되고 또 가끔씩 엉뚱한 아이디어 막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필요할걸요?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들하고만 자꾸 어울리면 내가 귀인이 될 기회도 또 귀인이 나를 찾아올 기회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귀인이 될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최대한 다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세요. 귀인을 만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남탓 하지도 말고 남탓 듣지도 말아라.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산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주고도 못할 그런 경험들이요. 형사사건 변호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절도, 음주운전, 폭행 뭐 이런 거요. 용의자가 되시면 변호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범죄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100이면 100 다 남 탓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다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시다가 잡히셔서 쇠고랑을 차셔가지고 저희 로펌에 찾아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도 이미 폭행으로 전과가 있으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만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아휴 제가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했어요 변호사님, 잘 좀 선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이분은 야 내 아들이 그날 나한테 영화 보여달라고만 안 했어도 내가 안 잡혔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개탓이야. 라고 이제는 하다하다 어린 아들 탓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남 탓만 계속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또 여러분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런 귀인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남 탓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귀인도 내 옆에 머물지 않습니다. 또 남 탓을 계속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 또한 그 사람에게 귀인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을 고마워하지 않거든요. 내가 도와준다고 쳐도 아니, 네가 날 도와줘? 아니, 그럴 거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이렇게 왜 날 저렇게 도와줘서 이걸 만드냐고 이 상황을 이러면서 또 남 탓을 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인생이 다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귀인을 만나는 방법 그 세 가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첫째, 내가 먼저 귀인이 되어라. 둘째,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많이 만나라. 또 셋째, 남탓 하지도 말고 또 듣지도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만 습관적으로 실행하시고 우리 모두 새해에는 귀인들을 더 많이 만나서 더 좋은 기회들 많이 잡아보아요. 그럼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 전유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